안녕하십니까. 네, 구자킴퍼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요거는 생각을 아마 많이 못 하셨을 텐데, 이 겨드랑이 있잖아요. 백스윙 했을 때 겨드랑이, 볼을 치고 난 다음에 겨드랑이를 붙여야 될까요? 떼어야 될까요? 아, 요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붙이나? 뛰나? 내가 임팩트 이후에 겨드랑이를 붙이고 있나? 아니면 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적을 거라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겨드랑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그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요 겨드랑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붙이고 어떤 타이밍에서 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조금 오늘은 생각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레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공지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의류 스폰서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겨드랑이는요, 그 실제로 이제 커다랗게 두 가지를 봐요. 백스윙 했을 때의 이 오른쪽 겨드랑이, 볼을 친 다음에 이 왼쪽 겨드랑이,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오른쪽 겨드랑이는 백스윙 할 때 뭐를 관장하냐면 아크를 관장해요. 백스윙 아크가 겨드랑이를 붙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아크가 되게 작아지잖아요. 작아지고 백스윙 탑도 굉장히 좀 낮아지는 편인데,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형태로 스윙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니까 클럽이 뒤로 빠지고 엎어지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도 되게 낮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오른쪽 겨드랑이는 이거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런 형태의 팔뚝이 접혀져 있는 팔꿈치가 이렇게 90도 형태만 유지해 준다면, 이렇게 유지할 수만 있으면 90도 이상이죠. 90도 이상만 유지할 수 있다면 백스윙 아크를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울을 보면서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되어 있는 동작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귀찮긴 하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게요. 이렇게 만드는 게. 옛날에는 좀 뭔가 여기 이렇게 붙여라 해서 이런 레슨이 되게 많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아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겨드랑이를 좀 이렇게 떼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겨드랑이가 떼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팔꿈치가 너무 이렇게 나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팔꿈치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건 뛰긴 뛴 거지만 너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쪽으로 좀 이렇게 좀 조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 팔뚝과 손목이 딱 접혀져 이런 형태가 나와야 볼을 치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야 여기서 그 전에 계속 얘기하는 힌지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 형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형태를. 배꼽이 나왔는데. 그거지!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뭐 됐어요. 아, 알았어. 오른쪽은 알았단 말이야. 그럼 왼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그리고 이 김프로가 얘기하는 왼쪽이라는 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건 뭐냐면 보통 그 레슨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 회원도 그런 회원이 한 분 계신데 엄청 빨라. 스윙 스피드가 엄청 빠른데 공이 하늘로 솟구쳐. 이건 너무. 그래서 샤프트도 굉장히 단단한 걸로 바꿨는데 조금만 도움이 됐을 뿐이지 엄청 솟구쳐요. 그런 분들 보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핸드 퍼스트가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폼은 그럴듯 합니다. 그리고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스윙 자체가 형태가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자꾸 이쪽으로.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일로 나가는 것과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뭔 차이가 있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이 왼쪽 겨드랑이 쪽.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이 간격이 좀 넓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는 간격이 되게 좁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쓸데없이 여기서 계속 겨드랑이를 계속 붙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땡기, 나도 모르게 땡기는 거야. 나도 모르게. 스윙은 그럴듯한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땡겨버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왼쪽으로 볼이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땡겨버리니까 당연히 세게 칠 수도 없어요. 가속이 안 돼. 그냥 파워로만 치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와요. 이런 형태는. 크롭이 이쪽으로 빠지면서 폼은 그럴듯한데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폼은 그럴듯하지만 세게 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스윙 스피드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내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백스윙 탑에서 약간 정지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쳐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확 치면 똑같이 또 이게 나오죠.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 일단 떨어뜨린 다음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몰라.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볼을 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뒤에서 옆에서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쳐. 이거 어때요? 뭔가 희망이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강하게 릴리즈를 하면서 강하게 릴리즈를 하면서 저쪽으로 탁 놔도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여기가 약간 떨어지긴 했어도 뭔가 힘이 없어 보이죠? 이거랑 다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은 굉장히 간단한 연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수건을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끼고요. 볼을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볼을 쳐보시고 이렇게 붙어있어. 계속 여기 있어. 그러면 이건 NG. 잘못된 거. 노굿. 볼을 치신 다음에 내가 겨드랑이 깊숙이 꽂아놓은 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약하다 이거는. 배꼽이 나왔는데. 그거지! 자 이런 티 같은 거를 드라이버 티잖아요. 여기다 딱 껴볼게요. 백스윙 할 때는 뭐 이렇게 이쪽으로 쪼여져 있으니까 안 떨어져도 되는데 이렇게 치면서 이게 떨어져야 돼요.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하실 때 약간 가벼운 물체가 겨드랑이에 있어서 이걸 너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이런 현상도 나오고 여기서 클럽을 더 가속시켜 줘야 될 그 부근에서 뭔가 더 정지가 되니까 세게 못 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스윙을 연습을 하시더라도 너무 겨드랑이를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쳐서 핸드 퍼스트가 되게 이건 아니고 핸드 퍼스트 요거 좀 떨어지게 잡고서 치고 나서 뭔가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나 껴놓고 자꾸 너무 이렇게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붙더라도 떨어져야 돼요. 나중에 떨어져야 클럽이 좀 더 세게 돌아요. 이거 너무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게 돌게 겨드랑이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연습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저런 조그만 수건이나 이런 것들 약간 무게가 있는 그런 수건 물 살짝 적셔가지고 겨드랑이 어차피 더우니까 살짝 넣고 마지막에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겨드랑이를 쫙 해서 볼이 이렇게 맞는지 이렇게 맞지 않는지 딱 해서 딱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은 꼭 한번 고쳐보시면 거리도 저절로 늘고 뭐 방향은 당연히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인아웃 스윙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